안녕하세요. 권양아 원장입니다. 먹놀잠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먹놀잠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, 반복적인 학습이에요. 제일 먼저 확실하게 재우고, 그 다음 확실하게 먹이고, 확실하게 놀게 하는 겁니다. 이것을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. 처음부터 다 잘 될 순 없어요. 먹놀잠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먹잠이 될 때는 아기가 많이 먹지 못했더라도 우선 확실하게 재워보기부터 먼저 시작해보자, 이렇게 출발하시는 겁니다. 딱 마음을 먹고요, 아기를 안으세요. 눕혀놓고 재우려고 하다가 20분 뒤에 또 깨고 또 10분 뒤에 깨고,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아기가 너무 피곤해져요. 그러니까 마음을 탁 먹고, 그래 안아서라도 내가 2시간 딱 재울 거야, 이렇게 하면서 푹 재우시잖아요. 그러면 먹고 아기가 바로 잠들지 않고, 먹고 잠이 든 것 같아도 깨우면 금세 일어납니다. 먹놀잠의 첫 번째, 확실하게 재우기. 언제 확실하게 재워야 할까요? 첫 번째, 이른 아침에 푹 재우세요. 생후 2주에서 3주차부터는 먹놀잠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어요. 이 낮 시간 동안에 먹놀잠을 하고 밤 시간 동안에는 먹잠을 반복하는 것이 먹놀잠인데요. 낮 동안에 먹놀잠이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기들이 피곤하면 안 돼요. 이른 아침에 푹 재우는 것은 우리 성인들로 따지면 토요일, 일요일 날 회사 출근할 때보다는 한두 시간 더 잠을 잤을 때, 아, 오전에 굉장히 맑은 머리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죠. 덜 피곤해요. 우리 아기들은 이 작은 몸으로, 적은 체중으로, 굉장히 약한 체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른 아침에 푹 재우는 것이 아기의 오전과 오후를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.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요? 아기들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수유를 할 거예요. 생후 3주, 4주밖에 안 된 아기가 밤잠을 너무 길게 자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죠. 저녁 8시에 먹고 아기가 잠이 들었어요. 그러면 11시 한번 수유하고 또 잘 거고, 그리고 새벽 1시 또 수유하고 잘 거고, 그러면 새벽 4시쯤 아기가 또 수유하려고 일어납니다. 그런데 아까 11시와 1시는 먹고 바로 잤어도 새벽 4시는 먹고 나서 아기가 좀 눈뜨고 놀 수 있어요. 아기가 이때 눈뜨고 노는 것은 아기의 특성상, 그 개월에 맞는 발달상 밤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8시간 반 정도 지나고 나면은 잠이 좀 잘 안 옵니다. 아기들 입장에서는요. 그래서 뭐 오후 4시부터 푹 자면 갑자기 아기가 새벽 1시부터 말똥말똥해진다던가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죠. 자, 그래서 아기들은 항상 저녁 7시, 8시부터 푹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새벽 4시에 아기가 일어났을 때 먹였어요. 먹였는데 아기가 너무 눈이 말똥한 거예요. 그럼 엄마들 가서 말 걸어주고 또 모빌도 한 바퀴 돌려주고 초점택도 보여주고 이렇게 자꾸 반응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, 그렇게 되면 아기가 뇌에 과자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다시 잠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아기가 무료하게, 심심하게 놀고, 그다음에 이 수면 환경을 불을 켜거나 이렇게 바꾸지 마세요. 그냥 어둡게 두세요. 그래서 아기가 좀 불편해 하더라도 빨리 아기가 졸려서 다시 잘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만약에 아이가 4시에 수유를 했는데 5시쯤 잠들었다, 괜찮아요. 그러나 그 5시부터 푹 자면 되는 거예요. 이때 만약 아기가 빈번하게 깨고 잠들지 못한다면 안아서라도 좀 재워주시는 게 좋고, 안아서 엄마가 벌서듯이 재우라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좀 누워서, 끌어안고 같이 누워서라도 엄마도 잠을 청하고 아기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아기가 언제까지 자야 할까요? 오전 9시 경까지는 좀 푹 자야 해요. 4시에 수유를 하고 7시쯤 일어나잖아요. 그럼 7시쯤 먹었어요? 그러면 아기가 조금 더 놀 수 있어요. 네, 먹놀잠이 이미 시작됐지만 이 먹놀잠에서는 이른 아침 먹놀잠에서는 잠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. 네, 물론 먹도 중요하지만 놀은 좀 별로 없어져도 돼요. 아기가 말똥말똥 논다면 또 아빠 출근 시간에 겹쳐서 아빠가 또 말 걸고 또 막 놀아주다 가시고 이러면, 이 어린 아기들, 특히 생후 6, 70일 되기 전 아기들은
오전, 이른 아침이 지난 오전 너무 피곤하고 오후도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빠 될 때 놀아주지 마시고 얼른 출근하시고 엄마도 빨리 다시 재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. 뭐 7시 반에 잠들든 8시에 잠들든 아이가 다시 잠들어서 9시 전후에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. 너무 오전에 잘 잤으면 8시에 일어나도 되고 또 오전에 좀 못 잤으면 10시에 일어나도 됩니다. 그러나 이때 수유텀들은 거의 2시간씩 잘 재우는 게 좋아요. 어릴수록 많이 재우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오전 9시 전후에 아기가 기상할 수 있도록 네, 최종적인 네, 먹놀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상을 할 수 있도록 네, 그 수유텀에 맞게 8시에서 10시 사이에 아기가 깰 수 있도록 네, 그렇게 도와주세요. 확실하게 재우기 두 번째, 아기가 졸려하는 그 때를 잘 관찰하세요. 생후 한 달 미만의 아기들은요, 잠에서 일어나서 또 이제 졸린 시간까지, 그러니까 아기가 잠에서 깨고 다시 졸린 시간까지를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, 깨시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 깨시가 굉장히 짧아요. 짧으면 한 40분, 길어봤자 1시간이 넘어가지를 못합니다. 네, 아이들 중에는 잠이 정말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런 아이들도 1시간 20분 넘기긴 힘들어요. 생후 한 달 미만의 아기들은.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, 네, 아기가 이제 생후 두 달, 한 달과 두 달 사이에서는 아기들이 낮잠이 자꾸 줄어가요. 그래서 깨시도 늘어나고 노는 시간도 더 늘어납니다. 그래서 아기가 기상을 딱 하고 먹는 시간 포함해서 노는 시간 포함해서 이게 다 깨어있는 시간이 생후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아기들은 1시간 그 전후 그리고 길어도 1시간 반 정도 됩니다. 그러면 아기가 이제 나머지 시간을 자야 하는 거죠. 그런데 아기들이 모든 깨시가 모든 수유텀마다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. 오전에는 제가 짧은 깨시로 아이를 얼른 재우라고 했고 이제 9시에서 12시에는 좀 놀이 길 수가 있어요. 잠이 좀 작고 그럴 수가 있어요. 잠이 작아도 1시간 이상은 자야 합니다. 12시에서 3시 사이에는 아기가 방금 전에 좀 놀이 길었기 때문에 그 수유텀만큼 좀 길게 잘 수가 있어요. 놀이 좀 짧고. 그래서 아기들의 깨시가 정확하게 가는 때는 거의 100일 이후고요. 어릴 때는 어떤 수유텀은 더 졸려하고 어떤 수유텀은 더 놀고 싶어하고 이런 증상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기가 졸려하는 그 표정을 언제 보내는지 관찰해서 아 우리 아기는 요런 표정 요런 행동을 할 때 아 졸린 거구나 하고 탁 캐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. 제가 매우 어린 아기들한테 모빌이나 초점책 또 뭐 튤립 음악 막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들려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기들의 깨시가 짧은데 아기가 그냥 잘 논다고 해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다고 해서 모빌을 20분씩 틀어주다 보면은 아기는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졸린데 이 모빌을 보느라 눈을 이렇게 뜨고 팔다리를 막 이렇게 움직이지만 표정은 약간 굳어진 상태로 눈도 깜짝이지 않고 이러면 이제 과자극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기가 갑자기 분명히 1분 전까지 웃으면서 놀았는데 웃는 것처럼 보였어요. 뭐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1분 후에 갑자기 애가 악 하고 울어버리면 이제 달래느라 시간을 보내게 되고 아기도 한 5분 이상 울게 되면 목이 마르고 목이 말라서 갈증이 돼서 잠을 못 자고 또 엄마는 아기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또 눕혀놓으면 아기가 방금 전에 이 뇌 과자극 때문에 아직 충분한 잠이 들어가지 못해서 갑자기 또 막 깨서 울고 막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아기가 굉장히 편안하게 졸린 그 시간대를 엄마들이 좀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수유하고 아기 트름을 시킨 후에 아기를 이제 눕혀놓거나 뭐 아기 체육관에서 모빌을 한다면 이 시간은 아기가 과자극이 되지 않는 5분에서 10분 정도로 제한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가 곧 졸릴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깨시, 네, 그 시간대가 되면 다 치워버리세요. 그리고 아기와 마주보고 아기의 몸을 이렇게 부드럽게 쓸어주면서 졸려 이제 먹었는데 어때 소환 좀 됐어 이렇게 말을 걸면서 아기가 이제 졸려하는 신호를 좀 읽으세요. 어떤 아기들은 눈을 깜짝 놀려주고 이러고 있으면 졸린 거고 어떤 친구는 하품을 계속해요. 어떤 친구는 하품을 하다가 잉 그리고 또 혀를 막 하다가 또 잉 막 이렇게 졸려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. 우리 아기만의 어떤 졸린 신호를 엄마들 찾아보세요. 그래서 이건 시행착오 있겠죠. 아 이게 졸린 신호인가 저게 졸린 신호인가. 근데 엄마들은 내 아기이기 때문에 캐치할 수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 순간 캐치했을 때 아기를
재우는 거예요. 물론 우리가 이제 아기가 100일이 지나면은요, 좀 졸려하더라도 좀 뜸을 들였다 재우는 게 더 낫습니다. 100일이 지나면 수유할 때도요, 좀 뜸을 들여서 좀 수유통을 약간 벌려가면서 수유하는 게 더 이로워요.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60일 이전, 네, 그런 아기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기가 좀 부드럽게 졸려할 때 엄마가 품에 안아서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재워주시면 아기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잠들고 또 뇌파가 막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기 때문에 그 잠이 깊고 또 아기들이 또 편안하게 그 잠을 시간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엄마들 확실하게 재우기, 네, 수면의 어떤 아기의 졸린 신호를 탁 캐치하는 것, 그것을 한번 관찰해서 오늘 찾아보세요. 우리 엄마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